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재입니다. DJI에서 호버헤어와 매우 유사한 AI 트래킹을 탑재한 입문자용 드론을 새로 출시했는데요. 블로그 혹은 셀피 촬영으로 편리한 드론입니다. 카메라 드론 기능과 함께 지능형 비행 모드가 어느 정도 좋은지 혹은 구매할 만한지 한번 언박싱을 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과 그리고 조종기 그리고 배터리 허브, 배터리 두 개가 더 들어갔습니다. 이게 배터리가 하나 더 있으니까 총 배터리는 세 개가 되고요. 이 배터리 허브 같은 경우에는 65W 이상의 전력이 공급이 되면 동시에 두 개 배터리를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C타입 케이블 하나, 사용 설명서, 여분의 프로펠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숄더백이 들어가 있는데 숄더백 잘 만들고 있어요. 이쪽에 커버를 빼고 고무 커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디자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이에요. 무슨 문어처럼 생기기도 했고 왼쪽 측면이에요. 뒤에서 봤을 때, 오른쪽 측면,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날개를 펴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게 하는 옵션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면에 비행 모드가 어떻게 들어 있는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여긴 장애물 센서가 같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보시게 되면 비행 모드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드론이, Circle, Rocket, Spotlight, Direction Track. 여기서는 사용자 설정을 해서 여기 넣을 수가 있고요. 뭐 헬릭스나 아니면 엘리언 이런 식으로 Follow 모드가 들어갑니다. Follow. 3.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3초 후면 얘가 이륙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다시 누르면 캔슬이 됩니다. 전원 버튼이 들어가고 길게 누르면 켜지는 방식이고요. 내장 메모리도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외장 메모리를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C타입 케이블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색상은 베이지색 계열 화이트처럼 보이고요. DJI 플립 드론은 프로펠러가 몸체 아래에 접히는 새로운 방식이고요. 프로펠러 가드가 있고 다양한 컨트롤러 옵션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 폴리카보네이트로 제작된 프로펠러 가드를 특징으로 하는데 이게 혹시라도 트래킹 중간에 사람이나 사물과 충돌할 때 상해를 입지 않도록 설계된 게 특징이에요. 이욝 윗면에도 탄소섬유 끈이 있어서 만져보면 굉장히 딱딱합니다. 다치지 않게 해놨다는 게 특징이에요. 펼쳤을 때 크기는 가로세로 높이가 233, 280, 그리고 79mm이고요. 접혔을 때 크기는 가로세로 높이가 136에 62, 그리고 165mm 정도가 됩니다. 무게는 249g으로 조종 면허가 필요 없고요. 슬립의 기능 부분을 본다라고 그러면 일단 드론은 AI 피사체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기가의 내부 저장소가 있어서 낮은 바람 저항성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플랩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초보자를 대상으로 한 블로깅 드론이자 카메라 드론인데요. 지능형 비행 모드는 피사체를 추적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괜찮은 성능을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좁은 공간이나 장애물이 많은 곳에서 90도로 회전을 하고 드론이 피사체를 놓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멈춰버립니다. 그 이유는 360도 장애물 센서가 아닌 전면에만 장애물 센서가 있기 때문에 에어3나 미니4 프로와 같이 장애물 회피를 해서 따라오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요. DJI Fly 앱을 사용하게 되면 오디오 캡처 기능을 통해서 비디오 촬영 중 음성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실제 프로의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고요. 조종자와 주변 소리를 녹음을 하게 되는데 꽤 또렷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실제 음성을 들어보면 보시게 되면 뭔가 약간 음성이 이질적으로 들리기는 합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소리가 수음이 되거든요. 조종기가 없어도 손바닥에서 바로 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카메라를 마주보고 왼쪽 바디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 AI 트래킹부터 드론이 서클, 디렉션, 스팟라이트 등 스마트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립은 1.3분의 1인치 센서를 탑재하고 있고 최대 4K 60프레임, 슬로모션에서는 100프레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4,800만 화소를 지원을 하고 비디오 촬영, 디로그 M 바디 캡처를 제공합니다. 렌즈의 조리개 값은 f1.7, 1m에서 무한대까지의 초점 범위로 24mm의 동등 초점 거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촬영 모드와 선택한 캡처 해상도에 따라서 3배 또는 4배의 사진 및 비디오용 디지털 줌도 있습니다. 디자인 네오가 2분의 1인치 센서라서 화질에서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플립은 카메라 드론으로서의 성능은 전반적으로 우수했습니다. 자율비행과 카메라 드론 비행력이 뛰어났는데요. 이미지 품질은 좋고 입문자 품질 영역에서는 확실히 괜찮은 포지셔닝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비디오는 최대 60프레임에서 4K, 슬로모션에서 100프레임을 지원을 하고 있고 4K, 최대 100프레임에서 1080p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세로 비디오는 30프레임에서 1080p 및 2.7K로 촬영할 수 있고요. 사진은 JPG 및 RAW 형식으로 촬영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 조종사에게 적합한 옵션이 많이 있어요. DJI 플립은 세 가지 키트 옵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 키트는 532,000원으로 드론, DJI RC-N3 컨트롤러, 배터리 1개, 예비 프로펠러 2개하고 기타 기본 액세서리를 포함하고 있고요. DJI RC-2가 포함된 키트 같은 경우에는 763,000원이고 추가 배터리와 충전 허브가 포함된 플라이모 콤보 같은 경우에는 954,000원입니다. DJI 플립을 구매할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 DJI 플립은 네오와 같이 다재다능한 기능 덕분에 초보자 모델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흥미로운 드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율비행 및 피사체 추적을 위한 지능형 비행 모드와 DJI Fly 앱을 통한 오디오 캡처 기능 덕분에 블로깅하고 셀카 드론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한편으로는 드론의 유용성을 더욱 확장하는 카메라 드론이 있는데요. 플립은 이러한 측면과 비교적 낮은 비용 때문에 초보자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드론을 처음 접하는 입문자에게 굉장히 메리트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오에 비해서 크기가 좀 크기 때문에 주머니에 쉽게 들어가지 않아요. 센서가 더 좋기는 하지만 네오보다 한 10만원 정도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전면 장애물 센서만 있기 때문에 장애물을 만났을 때 DJI Mini 4 Pro처럼 회피해서 돌아가는 기능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피사체를 따라서 잘 비행하기는 하지만 장애물을 피할 수 없는 각도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멈춰요. 250g 미만의 드론에서 셀피와 블로깅 형태의 사용 목적이 가능하면 화질 면에서는 플립이 더 좋고요. 화질을 좀 양보하더라도 휴대성과 사용 편리성을 본다라고 그러면 네오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영상 촬영과 사진에 특화가 되고 장애물 감지나 회피에 더 중점을 둔다면 플립보다는 미니4 프로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참고로 이 제품이 적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DJI 네오 같은 경우에 이제 DJI 플립과 동일한 지능형 비행 모드와 다양한 비행 제어 옵션을 갖춘 셀카 드론인데요. 왼쪽이 네오고 오른쪽이 플립입니다. 상당히 크기 차이가 크죠? 이 정도 크기 차이가 납니다. 얘는 이 정도. 높이도 훨씬 많이 크고요. 여기 뭐 한 요 정도 들어가나? 한 4분의 1 정도 돼요. 접는다라고 해도 얘 세로로 넣는다고 그러면 이 정도 크기 차이가 나거든요. 확실히 큽니다. 그래서 휴대성 요런 거는 남자들 자켓에도 바로 들어가고 얘는 제가 해봤는데 자켓에 넣고 다니기는 조금 큰 드론이에요. 그래서 얘는 러닝할 때 뒤쪽 뒷주머니나 아니면 뭐 자전거 탈 때도 뒷주머니에 그냥 넣어가지고 탈 수도 있는 이런 작은 크기를 갖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 제품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DJI 네오 같은 경우에는 DJI 플립과 동일한 지능형 비행 모드를 제공을 하고 있고 다양한 비행 제어 옵션을 갖춘 셀카 드론이에요. 사진과 비디오 캡처는 플립만큼 좋지만 않지만 네오는 여전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훌륭한 초보자용 드론입니다. 뭐 얘만 하나 그냥 배터리 하나만 산다라고 조종기 없이 구매할 경우 25만원에 구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합리적인 가격이라서 이게 오히려 훌륭한 초보자용 드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DJI Mini 4 Pro 같은 경우에 250g 미만의 최고의 카메라 드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진하고 비디오에서 뛰어난 화질을 제공하고 있는데 고급 피사체 추적 기능도 있어서 플립처럼 사람과 가까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기도 해서 피사체 추적이 중요하다고 하면은 훌륭한 영상을 제공하면서 추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DJI Flip FPV 같은 경우에는
FPV 드론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몰입감 넘치는 FPV 비디오를 촬영하고 싶다 그러면 디자인 아바타2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참고로 이 네오 같은 경우에는 고글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 이 플립 같은 경우에는 고글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펌웨어에서 고글을 지원해 준다라고 그러면 또 다른 메리트가 되기는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고글을 착용하고 FPV로 비행할 수는 없습니다. 총평을 한다라고 그러면 디자인 플립 같은 경우에는 블로깅과 셀피의 실용적인 드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비행시간은 스펙상 최대 31분 정도의 작동시간을 가진다라고 하는데 제가 강한 바람을 맞으면서 겨울에 실제 테스트를 한 결과 배터리 하나당 22분에서 28분의 비행시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짧은 비행을 하고 나서 정기적으로 착륙을 할 경우에는 만약에 파워뱅크가 65W를 지원한 경우에 전원공급장치에 연결을 해두면 배터리가 고갈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덕분에 방해받지 않고 하루종일 플립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비디오 이미지 품질 면에서 많은 용도에서 완벽하게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롤링 셔터는 잘 제거가 되고 있고 D로그 프로필은 편집 시 색상과 노출을 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작고 저렴한 드론을 사용한다면 이미지 품질과 안정성에서 타협이 있겠지만 저처럼 다른 전문 카메라와 함께 사용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이미지 품질을 갖춘 250g 미만의 모델을 원한다 그러면 플립은 네오와 달리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때 플립의 디자인의 장점은 여행 시 휴대성이 뛰어나다는 점도 있습니다. 물론 네오보다는 크기 때문에 휴대성은 네오보다는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대안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20만원대 구입이 가능한 디자인 네오가 자동 기능에 중점을 둔 250g 미만의 드론입니다. 그러나 이미지 센서가 2분의 1인치라서 감소된 사진 동작 범위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93만원짜리 디자인 미니4 프로는 비슷한 250g 미만의 무게와 4K 60프레임 및 디로그를 녹화할 수 있는 동일한 타입이 1.3분의 1인치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으로 수직 비디오를 녹화할 수 있지만 노출된 프로펠러와 자동 모드의 부족으로 초보자에게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가격이 많이 비싸죠. 적당한 수준의 가격과 블로깅, 셀피 기능을 중요시하고 네오보다 더 좋은 영상 품질을 원하는 분이라 그러면 디자인 플립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라 그러면 댓글 주세요.